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 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 TV 꼭 구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신영증권의 박서윤 부장님 모시고 네. 또 지금 남은 12월 그리고 내년 1월에 어떤 투자가 조금 더 유효할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박서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회사를 옮기신 거죠? 네, 지난번에 네. 회사 옮기고 한번 출연했었는데 한 3개월 전쯤이라서 네. 네, 조금 시간이 됐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박서윤 부장님. 그렇죠. FOMC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래도 큰 이벤트가 알겠습니다. 있었으니까. 네. 그 FOMC는 뭐 전체적으로는 예상했던 수준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스닥은 한 2% 가까이 올랐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예상을 벗어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게 본 부분이 있는데요. 아침에 나오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그 점도표라는 거를 먼저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도표 상에서 일단 내년 금리 인상을 3번을 찍어놨어요. 네. 이거는 뉴스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더 특이하게 본 부분이 있는데 2023년과 2024년 경로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2023년에 대한 경로가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아. 이게 점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보통은 가장 점이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 네. 아, 뭐 FOMC 위원들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금리 레벨이거든요. 근데 2023년을 한번 잘 보시면 네 번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아, 그리고 두 번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네요. 동수네요. 네,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그룹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2024년을 가시게 되면 2024년 정도면 이제는 금리 고만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일드한 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의사록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이틀 동안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라는 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결국에는 그거죠. 인플레이션이 여기에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초기에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은 내년에도 사실은 세 번 올리고 그 이후에도 네 번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나머지 그룹은 야 팬데믹만 지나가면 이제 치료제도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 세게 하다가 경기 망가지면 어떡해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회의 내용상으로는 뭐 이게 예상치 수준에서 뭐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시장은 좀 올랐지만 저는 좀 찜찜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시장이 상승 출발은 하겠지만 원달러 환율 NDF 거래 가격을 보시면 어제 종가가 1185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지금 1185원에 찍히고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도비쉬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러니까 비둘기적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사실 달러가 많이 약세로 가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좀 빠져서 거래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외환시장은 그런 조짐이 별로 없거든요. 통화수업 종료가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 정도보다는 전체적인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되는데 뭐 원달러 환율 자체도 크게 안 빠졌지만은 뭐 위안화나 내지는 달러 인덱스도 약간 밀린 정도지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사실 FOMC 결과가 표면적으로는 뭐 좀 우호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인플레 대응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중기적으로는 사실 좀 경계적인 시각을 여전히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점도표 저걸 보고 왜 도비시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전혀 도비시해 보이지 않은데 저는. 아, 근데 뭐 시장은 일단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이미. 그렇기 주가가? 때문에 네, 주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 정도의 시나리오는 이미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이게 좀 더 면밀하게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점도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 좀 찜찜한 구석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쫙 펼쳐서 넓힐 시기는 아닌 것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유동성 밀물장보다는 썰물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농담도 그런 농담이 있는데요. 예, 모두 다 수영을 할 때는 예, 밀물에서 수영을 할 때는 누가 발가벗고 있는지 모른다. 근데 이제 썰물이 오기 시작을 하면 뭐 누가 이제 발가벗고 수영하는지 그때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뭐 약간 사실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모든 주식이 다 되는 장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이 풀렸을 때 중소형주, 테마주 그리고 조금 괜찮다라고 하는 주식들 사면 쉽게 먹을 수 있는 장이었는데 현재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연준이 적극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썰물장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되는 주식만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좀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되는 종목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뭐 그때 나와서도 드렸을 때 네. 일단 이 투자가 나올 수 있는 이 섹터들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제 ESG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근데 이제 올해 지금 연간 전망을 쓰면서는 가장 부족한 섹터가 뭐냐라고 보면 사실상 지금 에너지가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많이 부족한데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관련된 투자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또 예를 들면 집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무서우니까 건설사들이 집 공급을 별로 안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시게 되면 집을 짓는 게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멀티패밀리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리츠나 이런 임대사업을 하는 쪽들이 이제 인수를 하는 그런 멀티패밀리 하우스는 금리가 굉장히 내려가다 보니까 공급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 드라마 보시게 되면 나오는 집들 있잖아요. 단독주택. 단독주택. 그런 거를 이제 싱글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데 네네. 이 싱글 패밀리 하우스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공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이제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주택 업체들 보면 지역에서 자라는 업체들이 난립을 해 있는 구조였는데 그렇죠. 2008년도 그 리만 이후에 이 업체들이 통폐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DR 호튼이나 이런 업체들은 지역 사업자들을 좀 인수합병을 하면서 덩치가 엄청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인수합병을 할 때는 사실 공급이 많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갑작스럽게 팬데믹 때문에 밀레니얼들이 집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20%를 주택을 그 가격을 높게 내놔도 다 팔리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공급을 좀 많이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많이 해도 잘 팔리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지금 주택 사업자들이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 색깔이 또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 무형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밸류 주식들의 상당한 점수를 줬던 시장에서 일단 유동성에 물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실물에 투자가 나오는 그런 어떤 지금 유형 자산 섹터에 좀 더 방점이 찍혀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은 정반대로 나타나긴 했어요. 그렇죠. 예, 무형 자산 쪽에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상승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제 상승폭을 보면 일단 낙폭 과대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나스닥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근데 어제 같은 장에서 52주 신고를 경신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료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창고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52주 신고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하루 많이 올랐던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 신고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사실 에너지가 몰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장 색깔은 저는 이미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상당 부분 이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어차피 미국은 지금 이 인프라 투자 법안도 이미 통과가 됐고요. 네네. 앞으로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으로 간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명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작년 올해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 2020년 자산의 세 가지 키워드가 인플레,
매출, 투자.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얘기는 해 주신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투자가 많아지는 회사들. 네. 매출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저는 사실상 내년에 이제 재고 비축과 그다음에 캐펙스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제 인플레가 나타나다 보니까 아마도 기업하시는 사장님들은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참았고요. 백신 나타나면 없어질 거다. 치료제 나타나면 없어질 거다. 근데 갑자기 어영부영 내년에 코로나 3년 차거든요. 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미크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생각을 하냐면 코로나가 끝날 거다라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안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부자재 가격도 일시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장기화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세우실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려고 보니까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실제로 바로 얼마 전에 폭스바겐도 브라질 공장 중단한다, 도요타도 일본에 두 개 공장 중단한다. 이게 지난주 뉴스였거든요. 네. 코로나 2년 차인데도 지금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 만약에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공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사실은 이 모든 기업들은 고정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비를 사실은 커버를 하는 매출이 딱 나와주면 그 이상은 전부 다 영업이익으로 꽂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정비가 사실 BEP라고 많이 불리게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고정비를 잘 커버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매출이 줄어들거나 일시적으로 폭락을 해가지고 고정비가 커버가 안 되면 그렇다고 해서 월급 안 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 안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 기본적인 어떤 외형과 매출을 지키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부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가만두고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조금 그냥 천천히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서라도 재고를 비축해야 되는 거고요. 20% 올려서라도 재고 비축이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부품을 쓰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사실은 GM이랑 포드가 자동차 반도체에 자기가 직접 진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사실상 이제 고성능 반도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적당하게 그냥 주문 줘서 만들어진 거 갖다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MCU든 DDI든 전력 반도체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갖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공포가 들다 보니까 지금 작년 겨울에도 반도체 없어가지고 공장 섰는데 올해 겨울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더 추워졌을 때 또 공장 쓸 수 있다 생각하면 공포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모든 기업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인 이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캐펙스에 나서는 부분들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그 GM이랑 포드가 이번에는 우리가 반도체에 직접 진출을 하지만 직접 설계를 하겠다. 애플같이 네. 네. 칩셋을 이제 직접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접 설계를 해서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직접 설계를 한 걸 가지고 뭐 글로벌 파운드리즈 같은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한테 수주를 주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동차 회사들이 설계를 한다고요? 직접 설계합니다. 앞으로는 설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직접 설계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뭐 산업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반적인 이제 공급망 재편과 네. 내지는 재고 비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앞으로는 자동차가 아이폰이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이제 시동 걸면 뜨거워지고요. 물론 전기차는 그런 현상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서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컴퓨터 한번 오래 한 24시간 가동하면 열받아서 꺼지는 현상 발견하시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저희 애들도 맨날 게임하다가 꺼져가지고 저한테 좀. 그 정도로 네. 게임을 열심히 합니까? 아, 네. 시험 끝나면 한 하루 정도는 하게 해줍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열 관리나 전체적인 어떤 자동차는 꺼지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칩셋에 대한 설계 그리고 통합적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직접 설계를 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차와 그다음에 이 그냥 배터리 EV로 가는 과정에서 네. 이런 반도체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반도체가 너무 중요한데 그 반도체를 누가 만들고 있나라고 봤더니 지역적 편중이 너무 심한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반도체 메모리는 우리나라가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직 반도체 설계는 다 미국 유럽 업체들이 하지만 사실상 그거에 대한 생산은 TSMC죠. 그렇죠. 대만이 네. 하고 있죠. 네. 이거는 상당한 리스크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 대만의 한 기업에게 이 로직 반도체의 생산을 모두 다 맡긴다라는 건 상당히 리스크다. 그래서 최근 보면 인텔이 사실상 파운드리를 포기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아마도 정책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텔의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생산 능력에 대한 증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뭐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즈라는 회사가 상장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파운드리 한 4위 정도 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산 거점을 이 회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까지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냐 오르냐 그다음에 핸드폰 신제품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였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상황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TSMC 파운드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수년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라잡지 못했던 것이 지금 안타깝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네. 그 가운데에서 뭐 앞으로 이 반도체 사실은 투자와 생산과 이 설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한 기업과 국가에게 이것들이 이제 몰려져 있는 것들을 기업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저는 그래서 뭐 사실 삼성전자도 아시아 기업이긴 하지만 네. 뭐 얼마 전에 이미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2710부터 3300까지 밴드를 아, 네, 맞습니다. 가시는데. 일단은 뭐 이게 삼성전자를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기보다 일단 이 유동성의 경로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뭐 FOMC도 끝났지만 현재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라면 3월 달에 종료가 되는 거고요. 내년에 3번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6월 달에는 죽든 살든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경로만 보게 되면 11월 달에 테이퍼링 시작해서 3월 달에 끝내서 6월 달에 금리를 올리는 건데 이게 정말 사실은 빠른 겁니다. 제가 2014년도에 테이퍼링 경로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 당시는 월 800억씩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월 1200억씩 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30% 많은 규모로 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14년도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서 15년도에 마치고요. 1년 걸렸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할 때까지 또 1년을 기다립니다. 이 얘기는 테이퍼링부터 금리 인상까지 2년의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사고 있는데 네. 지금 5개월 만에 테이퍼링 끝나죠. 네. 그리고 3개월 만에 금리 인상하는 거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규모는 훨씬 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테이퍼링이 일단 끝나는 3월까지는 저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로를 보게 되면 내년 봄바람 불 때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 나타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지수가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어렵다. 사실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년 네. 1분기까지요? 네, 1분기라고 하기보다 이제 뭐 봄바람 불 때 정도니까 한 3, 4월이라고 보시면 1분기 말, 2분기 초인데요. 왜 그러면 봄바람이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일단은 그때까지 테이퍼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경기가 좋으면 관계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통계청 경기선행지수가 6월 고점으로 7월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서요. 지금 현재 6개월째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 12월 지표는 당연히 안 나왔지만 빠지겠죠. 네. 그러면 6개월 빠지는 건데
경기 선행 지수가 통상 빠지기 시작을 하면 1년 정도 빠졌다가 1년 정도 올라가는 이 12개월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현재 6개월 정도 빠졌고요. 현재 경기 선행 지수의 어떤 빠진 폭 자체가 기준선인 100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은 내년 사실은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하락이 기술적이지만 진행이 돼야 일단은 바닥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한 내년 한 2분기 정도가 되면 아직 바닥은 안 쳤더라도 선행지수 조만간 바닥이야. 이런 얘기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긴축을 하더라도 지금은 경기 상승 구간이야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봄바람이 불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수 레벨 자체를 하단을 조금 낮게 일부러 설정을 한 게 유동성이 지금 이 빨려드는 구간에서 모종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내년 연초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뭐 지금 호시탐탐 뭐 침공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악재가 나타났을 때 예전에는 파월이 슈퍼맨 옷을 입고 슈퍼파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 뭐 그림 같은 것도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이제 파월 푸시라는 게 사실은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경기 하강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의 손발이 사실 묶여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적으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파월이 재임된다 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다가 재임이 네. 됐잖아요. 근데 이제 파월이 재임하면서 일단은 성명문을 발표를 합니다.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거기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읽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인플레이션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열심히 잡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이게 뭐냐면 요새 미국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역진세에 대한 얘기거든요. 보통 누진세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네. 전기 많이 쓰면 돈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는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네네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역진세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득 재분배를 정말 제1의 아젠다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인플레라는.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 성명문을 보고서 바이든이 파월선을 붙잡으면서 아 이제 너를 재임을 시킬 건데 내가 이것만은 하나 꼭 부탁할게. 인플레 좀 잡아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현재 봄바람이 불 때까지는 조금 더 조심해서도 나쁜 국면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당시에 바이든이 얘기한 것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피봇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트랜지토리라는 단어가 삭제가 됐죠. 그렇죠. FOMC에서. 어쨌든 2710에서 2300, 3300이라는 이제 연간 그 지수 레인지. 이걸 상정해 놓고 1분기 혹은 봄바람 불 때까지 약세를 말씀하신다는 거는 대체로 전략 후강의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는 나쁘고 지수 좋고. 저점은 대체로 지금부터 1분기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 맞습니다. 하단이 2712이고 지금이 3000포인트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거의 3000포인트에 가까운.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10% 하락은 감내할 상황이 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근데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그 논리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수급상으로도 외국인이 뭐 반도체 같은 걸 사서 들어오고 지금 반도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들도 하고 계시니까 네. 반도체가 10% 혹은 그 이상 빠지지 않는 국면에서 우리 주가 지수가 2710까지 갈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죠? 일단은 반도체가 잘 버텨주길 바라는데요. 네. 뭐 다행스럽게도 최근 고정거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기에 반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일단은 뭐 고밸류 중에서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네. 그리고 이제 게임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된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이 사실 성장주에 해당하는 그룹인데 그런 것들이 쭉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많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어요. 물론 이미 사실은 고점 대비 좀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좀 많이 없어진 상태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최근 지금 규제 이슈도 지금 많이 저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플랫폼 업체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이익을 빼앗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을 정부에서는 또 갖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규제로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P2ON이라고 해가지고 뭐 게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새로운 산업 형태로 인정을 할 거냐? 아니면 좀 뭐 바다 이야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짜 문제 있는 산업으로 볼 거냐? 이거는 사실은 이 규제 당국의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아주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어떤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뭐 지금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 고객 예탁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가 옆으로 흐르다 보니까 약간 관망하시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내년 초에 지금 에너지 솔루션에서부터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부터 뭐 마켓컬리, SSG닷컴 같이 지금 대형 IPO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 예탁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대형 IPO가 나오게 되면 일단 수급상으로는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일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일단 제가 보는 경로는 일단 봄바람 불기 시작을 하면서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에 하락을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기회 플러스 사고 싶었는데 사실은 못 샀던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넥스트 장세의 주도주. 저는 사실 반도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넥스트 장세의 주도주를 좀 선제 편입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보고 있습니다. 보통 경험적으로 이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과거에 이제 대선 때들 보면 네. 우리나라 대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대선이죠. 네네. 네네. 그때들 보면 대선 전에 그래도 어떻게든 좋은 정책들을 장밋빛 공약들을 이렇게 많이 좀 내면서 혹시 대선 때 좀 대선 직전까지 좀 올라가지 않나요? 근데 그거 이제 누가 유력 주자인지 뭐 누가 당선이 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현 정부를 이제 갖고 있는 데서 이제 후보가 나오면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그 계속된 정권 이행을 위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더군다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네.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아마 뭐 아실 거예요. 현재 여당이 지금 180석 가까이를 국회를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의석을 네. 사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셔도 지금 현재 사실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3월 대선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 저 밴드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2,710과 3,300이라는 게 딱 지금 딱 정중앙에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맞습니다. 지수대가 제가 딱 가운데거든. 올라가는 거로 보고 있어서 네, 딱 사실 가운데인데 그렇게 네네 이제 지난번에 2,800선 정도까지 이제 하락하면서 야 단기 바닥은 쳤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그걸 견인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직전 한 달 동안의 주가 뭐 어제 이제 미국이 많이 올라서 조금 바뀌었겠습니다. 미미하게나마 그 MSCI 권역별로 보면 한국이 거의 제일 많이 성적이 좋거든요. 네. 한 달 동안만 놓고 보면. 근데 그걸 순전히 견인한 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사실은 하반월로 가면은 우리 박 부장님이 말씀하신 종목들이 하락을 주도했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 반전해서 전저점을 트라이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네. 과연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나 또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서 봤을 때 네. 과연 2710을 상정할 수 있을까? 그건 반도체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 이거를 전제해놓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반도체도. 근데 좋다고 하시니까. 네, 저는 좋게 보는데 네. 사실 시장이 흔들리면 언제든지 좋은 종목도 네. 5-10% 정도의 하락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미 바닥에서 10% 이상의 반등을 주긴 했지만 네. 직전 저점까지 사실은 밀릴 수 있는 이슈가 네. 뭐 안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전 저점을 깰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시장이 흔들릴 때 주도주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부품 수요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는데 좀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트나 이런 것들이 출하가 좀 잘 안 되는 현상들도 분명히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세트 수요가 사실 낸드나 디램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제가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보지만 전체 시장이 약할 때는 일단 종목도 영향을 좀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00이라는 그 지수 자체도 PBR 1배가 현재 한 2800선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2800선이라는 부분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한 번 정도 사실은 언더슈팅이 언제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PBR 1배 자체를 너무 이제 완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요것만 하나 좀 확인해. 반도체는 이제 좋게 보시는 거고 IT 쪽 괜찮게 보시는데 이제 어쨌든 지수가 한 뭐 10% 혹은 뭐 그 가까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종목별로 보면 막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빠지는 건 피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체로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그런 조금 큰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많이 빠지는 친구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장 성격은 유동성을 줄이는 장이기 때문에 고밸류가 좀 더 위험하다.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 가장 각광을 받았었던 종목들이 상당 부분 PER이나 PBR로 봤을 때는 고밸류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종목들을 조금 지금은 경계하셨으면 좋겠다. 경계하자. 이거는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관계없이 일단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변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어떤 전략들이 좋을지 우리 신영증권의 박소연 부장님께 들어봤습니다. IT와 반도체를 좀 주목하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박소연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